전 세계의 바다와 하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와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연료 제조, 라오스에서는 재활용이라는 개념의 보급, 태국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필리핀의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폐플라스틱 연료란 분리 압축된 폐플라스틱으로 석탄을 대체하는 연료입니다. 폐플라스틱 연료는 모두 기계적 처리만으로 생산됩니다. 일본의 협력으로 세부시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3R 운동, Reduce, Reuse, Recycle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GEC 및 교토시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분리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지도자를 육성하고 시범 마을을 지정해 마을 사람들에게 쓰레기 분리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JICA와 일본의 지원을 통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PBS는 재생자원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으로 미쓰비시 케미컬의 기술을 활용, PTT 글로벌 케미컬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